갑자기 라이브가 죄송하다고 라이브가 꺼졌어.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겠지? 왜 이러지? 갑자기 꺼졌어. 편의점 소시지는 웬만하면 사 먹지 마세요. 그렇게 맛이 있지 않네. 여기는 케첩보다 머스타드가 맛있겠다. 뭔가 똥글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쳐주면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남재미 짜고 웃긴 건데. 아무도 말안 해주면 난 못 말을 해. 그래, 내가 뭐라고 뭘 그러겠어. 대구 사람은 절대 못 버티는 영상이 뭐지? 딸이 있잖아요.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저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 정말요? 대구에서 여름 되면 혹시 덥다 아닙니까? 아, 아이가. 뺏을 필요도 없고. 아스팔트 그냥 계란판을 네. 깨뜨린 다음에 그 껍데기만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네. 네. 그래 먹는데? 이미 다 이것도 아닐 거 만족. 뭔 소리 없네, 니 지금. 니 대구 온 적 있긴 하나. 헐! 아, 7시 출근이야. 빨리 얼른 주무세요. 이거 구분해봐라. 뭐. 대구산 다 구분할 수 있는 거. 어.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니. 대구 사람 아니야, 아이가. 뭔 소리 하는데 내가 계속 이거, 이거 해봐. 가. 이거 뭔 말인데 알아. 아니,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홀로 내려. 아, 열받는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다. 아, 저분이 대구 사람이었구나. 빡세게 사네. 7시. 10시. 괜찮아. 나도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마친 다음에 5시 반에 고깃집 일하러 가. 그러면 하루에 26,000보 정도 걸을 수 있어. 열심히 살자. 세상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에 살 수 있는 거야, 알지? 응, 나도 알바 딸린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징징대면 안 돼, 그런 걸로.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26,000보 하루에 운동해도 못 걸어. 나 근데 언니 일하는 거로만 26,000보를 채웠다고. 오늘도 16,000보는 찍었어요. 좋대. It feels amazing. 뭐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소주가 다네.
소주가 달아. 그 꿀팁을 하나 주자면 편의점 이 소시지는 절대 사 먹지 마세요. 이거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맛이 없어. 점점 굳고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 방금 본 사람이다, 그죠? 또 술 드세요. 그 집에 이제 오는 길에 이게 기울고 있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그냥 딱 요거 한 명만 먹고 자려고. 회사와 본인이 다를 수 있다고요? 저 말 하시는 건가요? 저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할 거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헤매 해주시는 분이 아 여기 와서도 다트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잠깐만 미안해요. 이게 자꾸 내려가네. 다시 올리고 자꾸 내려가. 거의 내 인생 같아. 손님은 좀 빠졌나요, 그쪽? 퇴근하셔야죠. 진심이죠. 이거 취미가 이거밖에 없어서. 다 막아봐라, 담당. 해야죠, 해야죠. 아니, 그. 남자분들 두 분 계셨고 여자분들 두 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 내가 이제 아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건데 저는 싹 이어주고 나왔어야죠. 아 저희 마감인데 그냥 손님분들 둘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라면 그랬을 건데 제가 인프피인데 장사 하나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잘하거든요 제가. 뭐 옷, 뭐 술, 뭐 음식 이런 거 개 잘하거든요. 얼른 빨리 마감하시고 집에 가서 그 빨래 하셔요. 덕분에 또 맛있는 생맥주와 다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월수이라는 거 기억해둘게요. 와 얘는 왜 바로 들어오는 거야? 아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둘이 인사해. 아까 온라인으로 얼굴 봤던 사람이야. 아 헬스 봤어. 아 아파.
아빠 진짜 인사하고 이제 그 콩지 씨 그 아까 저랑 계속 붙던 그 친구분입니다. 그 아 그 이 콩지 씨가 연신내 토박이래. 보소 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신내 토박이시라 해서 어 얘도 지금 응암에서 가게 하고 있다. 어. 어, 나이가 꽤 있네요? 29이라고요? 저 보섭이가 동생이지. 아니다. 동갑인가? 이거 학교 겹치겠는데? 잠깐만, 보섭이가 그 애리어거든? 이거 학교 겹친다. 무조건 겹친다. 보섭아, 이분은. 이분은 댄서시고 연신내 토박이고 29살이라고 하시거든. 야 무조건 겹치네. 야 이거 무조건 학교 무조건 겹쳐 지금. 너 그쪽 토박이잖아. 너 은평구 토박이잖아. 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살았어요. 아니 방금 저한테 아까 가게에서 연신내 토박이라고. 아, 여기서 이렇게 발을 빼신다고? 뭐 전과 있으신 거 아닌가? 그, 보소아, 그, 너보다 하늘 밑에 춤추는 사람들 중에 그 전과 있는 사람 수소문 해봐라. 다트 영상 보고 있다 지금. 아니야 너 할 거에 뭘 기다려. 아까 그 콩지 씨는 어디 주민이라고 하셨죠? 화곡동 산다 그랬나? 둘 다 바빠. 한 명 이해해야 되고 한 명 마감해야 되고. 화곡동 가깝죠. 화곡 엄청 가까워요. 헐! 아이돌 들어왔다, 아이돌. 내가 본 사람 중에 실물 제일 이쁜 사람 들어왔다. 그게 자기일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예요? 라고 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제가 본 실물 중에 제일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죠, 뭐라긴요. 당신 맞아요. 술 먹어요가 뭐 물음표야 느낌표야 아니면 뭐 좀 의도를 좀 알 수 있게끔 좀 해줄 수 있겠니? 술 먹어요? 야 아니면 술 먹어요 이거야 아니면
저 술 먹어요 이걸. 오케이. 시간은 만들어야지. 좋아요. 또 우리 재은이 형 저랑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그 광대 노릇 좀 해주잖아요. 내가 좀 지금 요즘 좀 후덕해지고 싶어가지고 몸무게를 좀 늘리고 있는 중인데 연락하쇼 이러네. 자 그래 오케이 어디긴 집이지. 어 너한테는 좀 쌀쌀맞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디긴 집이 동네 동생이어서 어디긴 집이지. 너 어딘데? 너 어딘데? 어디야 물어놓고 어 이러고 있네. 요즘 어디 있냐고? 사는 데는 강서구, 주말에는 홍대에서 일하고, 주중에는 강서구에서 일하고. 또 내가 연남도 인사해서 또 섭섭한 친구. 너 어디 사냐 근데? 아, 방배는 멀어. 안 돼. 그쪽 동네는 난 발도 안 가. 주말에 그 카페 하는 그 친구분이랑 오라고. 응? 연남동에 사람 많아도 그 나중에 그냥 나 보러 오는 겸 밥 먹으러 오라고. 그냥 줄게. 그래서 밥 먹고 친구들 카페 가서 좀 수다 떨다가. 근데 팔면서 오시잖아 그분. 그때 같이 오라고. 이제 백수 된 거잖아. 시력도 탈 거 아니야. 나보다 잘 볼 거 아니야. 딱 와서 한 2시 30분쯤에 와서 밥 먹고 그 카페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카페로 갈 테니까 저녁에 너가 술을 사는 거야. 어때? 내가 너 고등학생 때 그 우산 씌워주고 집에 데려다 준걸 지금 이제 받는 거지. 주말에 데이트 없으면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끝이 좀 이상해. 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한데 너랑 나랑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 아 우리 썩 그렇게 친하지 않았단 말이지.
너가 그 연예인, 너가 연예인이나 뭔가 언론인이 안 된 걸 감사해. 너 내 과거를 알아. 저도 그 고깃집 갈래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뭘 와요. 전 고깃집이 아니라 주말에 라면집이 제 가게입니다. 어? 과거 없어? 없어? 오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 지금 연남동 성시경 씨 들어와 오셨거든요. 담배 핀 거라니. 너 이쪽에 뭐 있잖아 하나.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지금 얘기를 한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나 지금 잠깐만 이거 갖다 놓고 콜라 좀 들고 올게. 아무튼 약간 좀 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어린 친구들 중에서 서울 올라와서 생활하는 애가 너랑 그 너 삐삐는 안 와? 수민이는 안 와? 너 또래 아닌가? 너보다 어린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 활동 잘 하고 있는 우리 박삐삐 씨. 그분밖에 없어가지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모를 수 있지. 아무튼 올해는 한번 봅시다. 나는 서울병 묻을까? 좋죠. 저도 지금 서울 10년 차인데 이젠 연고가 없으니까 지방에 뭐 제가 서울 살아야겠죠. 저도 낚시 레스키 오케이 렛츠고. 이마 도구니 이마 도구데 라이브 미디오 의성상 원가 니고 내기들 또 여름 슬슬 되니까 나한테 낚시 예약하는 사람 많네. 어스미 아니 잘자. 아 낚시꾼 이미지 너무 좋다. 킬링 아니야? 너 술 먹고 한 3일 내내 정신 못 차렸지 않나? 킬링 아니야?
세계를 돌고 돌아 처처. 홍콩,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잡채, 상하이, 동파유, 뉴욕. 전예아 친구 유튜브가 올라와서 전예아 친구 유튜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다 했는데 이제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답니다. 뭐가 기분이 묘하네요. 라이브 끄겠습니다. 바이.